네, 리서치 차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두 개의 기업을 보는군요. 네. 먼저 화인베스트리입니다. 네. 기업 소개부터 해주십시오. 네, 우선 화인베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독보적인 조선 기자재 아이템을 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의 국내에서 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인버티드 앵글이라고 하면은 이런 조선의 후판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LNG 가스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, 벌크선 등 좀 모든 선박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. 이것 외에도 뭐 부등변 앵글이라는 제품이나 등변 앵글이라는 제품, 이런 조선에 쓰이는 이런 형광 제품들을 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, 오늘은 좀 이 인버티드 앵글에 좀 그 중심을 둬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고객사는 어디예요? 어디에 납품을 하나요? 네, 아무래도 요 네. 인버티드 앵글 제품이 동사와 현대제철 두 곳만 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 그 계열의 조선사들이나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, 뭐 한진중공업, XTX 조선해양 등 국내 그 중대형 조선사들은 모두 고객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만큼 또 조선 업황에도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, 이 회사의 맞습니다. 실적들도. 네. 자, 먼저 그 하나하나 여쭤볼게요. 네. 원재료가 철강 제품이잖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. 회사는 부담이 되나요? 아니면 제품 가격이 정가가 가능합니까? 아, 네, 일단 두 가지가 좀 모두 발생했던 그런 기업입니다.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쪽의 원재료다 보니까 또 포스코에서 이 95% 이상을 좀 원재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제품이 이 철강석 가격에 좀 연동이 돼서 매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. 비싸게 받고 네, 또 그만큼 비싸게 또 팔았나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계약 구조상 이 가격 전이가 조금 힘들었던 구조여서 1분기하고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계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군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6월달부터는 40% 인상을 한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. 이런 부분들 이제 판매 가격에 좀 전이가 되면서 앞으로는 정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많이 올렸네요, 40%나. 네, 맞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네.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기업 네. 눈치가 보여서 네.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제품 가격을 많이 못 올린대요. 네. 그래서 실적이 대형주들은 좋아도 네. 중소기업들은 좋지 못한 이유가 네. 아주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와, 맞습니다. 하시더라고요. 네, 안 그래도 네.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예, 많이 사실은, 있는 것 네. 같습니다. 예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 이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제품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곳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가격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상 이제 을이지만 사실상 갑의 위치랄까요? 네, 맞습니다. 현대제철과 그 화인베스트만 이 인버티드 네. 앵글을 네, 맞습니다. 제작을 하는데 두 개의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씩 정도 돼요? 네, 국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. 네, 네. 사실 이전에는 네. 이제 그 조선의 가장 큰 사이클이었던 뭐 2008년도를 지나서 네. 11년도에서 13년도를 조선 소 사이클이라고 좀 불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30%로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좀 상당히 높았는데요. 하지만 2013년도 이후로 아무래도 업황이 좀 계속 안 좋았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다른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요 인버티드 앵글의 캐파를 좀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인버티드 앵글의 주력으로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생산 효율화나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과정은 거쳤지만 캐파의 생산 폭을 그렇게 크게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다가올 이 업사이클에서는 시장 점유율 저희는 60에서 70%까지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대제철보다 점유율이 높아요? 네, 하지만 그럴 수가 있는 게 요제 네, 요 제품이 워낙에 네. 좀 이제 이 하인베스트리 시가총액이 한 800억 900억 정도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아닙니까? 네, 조금 작은 기업이고 네, 요 천억도 안 되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11년도에서 13년도 소사이클 당시에 이제 동사가 당시 펀더멘탈로는 매출액 2천억 원에 영업이익 20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으로 보더라도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제품의 시장 규모가 현대제철이 뭐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꼭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현대제철이 좀 줄이는 사이에 네, 조선 맞습니다. 업황이 좋아져서 네. 그 틈새를 파고들었군요. 네, 맞습니다. 또 현대제철은 사실 이 제품 아니더라도 다른 네, 맞습니다.
우리 인생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. 네. 성공해야 합니다. 네,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부분에서 네. 이제 아무래도 이 과거에 그 좀 과거 같은 상황에 좀 불과하다면은 좀 그거밖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경쟁사가 이런 캐파 부분에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 오게 됐을 때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금이야 경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네. 조선 업황도 오랜만에 다시 굉장히 좋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네 맞습니다. 네, 실적이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근데 네. 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조선 업황이 꺾이면 맞습니다. 또 이 종목도 같이 네 맞습니다. 어려운 국면에 처해지겠네요. 네.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좀 앞으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좀 친환경 쪽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, 국제 해사 기구인 IMO라는 곳에서 2050년도에 이런 선박에서 나오는 이 탄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로 한 50%까지 감축을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좀 계획만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는 CII라는 제도가 있고 2023년부터 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. CII 제도라고 하면 이제 그 한 톤의 이 화물을 1마일을 움직일 때 배출하는 이 탄소를 좀 측정을 하는 그런 네. 제도인데요. 그 배출량에 따라서 이 선박을 A부터 2등급, A, B, C, D 2등급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요. D등급을 3년 이상 받거나 2등급을 1년을 이제 받게 되면은 폐선을 하는 게 좀 경제적일 정도로 이렇게 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친환경적으로 이런 교체 수요도, 교체 발주 수요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 2008년도에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발주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조선에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차차 그런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들쭉날쭉했던 이런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나 또 교체 수요가 좀 차츰차츰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거보다 이런 변동폭을 좀 줄이면서 이 업사이클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친환경 관련한 어떤 부품도 이제 만들고 있다. 네, 맞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온 용광 제품이라는 거를 좀 매출원을 좀 다각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한 그런 좀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존에는 일본사들이 좀 독점을 하던 그런 업체인데요. 뭐 LPG나 이런 액화 가스 등 이런 좀 탱크형 소재에 좀 사용이 되면서요. 사실 이런 인버티드 앵글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의존을 했었지만 이렇게 좀 매출원이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. 조선 업체들이 지금 수주를 받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네.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. 네. 예, 선박을 뭐 인도 받고 네. 수주하고 뭐 하는데 네.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그럴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좀 그 래깅 타임 뭐랄까 시차가 발생한 게 아닌가. 네, 맞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렇게 발주 수주를 하고 나면은 한 9에서 12개월은 이렇게 좀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판과 좀 함께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좀 발주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기업이어서 사실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왔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래깅이라고 하면 9에서 12개월이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됐다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르면 3분기, 조금 늦어지면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액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외에 주목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네. 네. 우선 오늘 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.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다. 예. 그리고 매출원 다각화에 성공을 좀 했다.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조선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쪽이랑 좀 컨택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아, 그랬어요. 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산이나 이렇게 좀 해안가에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탐방은 좀 어렵지만 전화를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.
근데 사실 2014년도부터 업황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분들께서 노력을 좀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뭐 국산화 노력이라든가 뭐 매출원 다각화 노력이라거나 뭐 신사업 진출이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상당히 재무까지 좋은 기업을 찾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워낙에 이제 업황이 좀 장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기업분들께서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 국산화 매출원 다각화 충분히 좀 많이 해놓으신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 하이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이제 수수가 지속이 됐고 실적이 올라올 때 어떤 기자재가 먼저 올라올까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소개를 드린 거였고요.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 조선업이 대표적인 수주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당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에 당장 반영은 되지 않지만 또 분명히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. 어쩔 그렇죠. 수 없이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또 미리 네, 그래서 움직이고. 맞습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자재 업체들의 그 주가 수준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실적이 올라올 업체라는 관점에서 이 기업을 소개를 드렸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들 쪽에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. 종목을 좀 고르시기도 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예.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네. 그런 우려감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을 이런 배로 운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직격탄을 또 받게 될 것 같은데 네. 그런 우려는 안 하세요? 네, 일단은 저희는 이제 수주량이라는 객관적인 그 데이터에 좀 네, 근데 그 데이터는 네. 이미 나온 거고 맞습니다. 네, 미래를 네. 또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주가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의 좀 리스크는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까? 네,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뭐 발주가 좀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네. 지만은 지난 6년 동안 워낙에 안 좋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뭐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발주량을 또 넘어선 그런 발주가 나왔거든요. 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친환경적인 관점이나 뭐 이런 교체 수요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. 말씀해주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도 맞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 인선 ENT. 네, 맞습니다. 폐기물 처리 업체고 저희도 여러 번 했습니다. 아주 관심이 많아서 네. 연구원님께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오늘 기대를 네. 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 네. 어떤 네. 사업을 가장 많이 합니까? 네, 아무래도 매출 비중으로 말씀을 드리면 50% 정도를 건설 폐기물 처리가 좀 차지하고 있고요. 네. 또 좀 독특하게 이 자동차 재활용 쪽에 31%. 그리고 이 매립 사업이 한 16% 정도가 되면서 이렇게 좀 세 개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건설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네. 가장 그 마켓 쉐어가 높은 기업이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네. 네.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냥 뭐 그 하나의 단계만 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폐기물을 모으는 것부터 뭐 운반 그리고 뭐 순환골재 생산 매립 소각까지 네. 올인원이군요. 네, 올인원입니다. 이런 회사가 별로 없다면서요? 네, 우리는. 맞습니다. 이렇게 좀 수직계열, 뭐 수평계열 이걸 일어나 가지고 네,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난해 10월에 이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및 소각 업체들을 또 인수를 많이 했습니다. 뭐 영흥 산업 환경이나 예. 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뭐 파주 비엔알 이런 지분들을 뭐 530억 원, 230억 원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잘 이뤄놓은 그런 전체 올인원 프로세스에다가 또 그걸 또 이렇게 확대해가는 그런 쪽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건설 폐기물은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 있을 네. 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업황은 어때요 요즘에? 네, 아무래도 연초부터 건설업 종의 주가 상승폭이 좀 상당히 가파랐던 네. 부분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뭐 정책 기대감 네, 아무래도 네. 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좀 있었던 예.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5월하고 6월에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이 건설 자재 업체의 실적 추정해 놓은 것과 좀 괴리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. 그 스콜성 기후라고 하네요.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많이 내리면서 생각보다 공사 현장이 조금 스탑됐던 적이 예년보다 조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계절적인 이슈로 2분기가 조금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네. 뭐 이렇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뭐 착공이나 뭐 이런 쪽에 봤을 때 충분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건설 쪽 업황은 연초부터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매립 쪽은 어떻습니까? 네, 매립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네. 매립장을 찾는 것도 어렵고 네. 그렇죠. 새로 맞습니다.
어느 누구도 우리 네. 집 앞에 매립장을 건설하지 말아라. 네, 맞습니다. 라는 거기 때문에 네. 이쪽 업황은 어떨지 궁금해요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매립지에 좀 신청할 지자체들 이렇게 공모하는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. 빵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빵이었습니다. 빵. 네, 1차 때도 빵, 2차 때도 빵 이렇기 때문에 네. 매립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게 저희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 때 사실 영업이익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게 이런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매립할 수 있는 총량을 미리 좀 제한을 해서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들 간에 그런 경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. 매립을 좀 우리가 더 하겠다 이런.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가를 안 하면서 네, 앞으로 오히려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은 남겨놨고요. 오히려 2분기, 3분기 이렇게 매립 저하가 안 나면서 단가가 올라갈 때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네,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좀, 이제 네. 한 가지 정도만 들을 수 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자동차 재활용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재활용. 네. 요 자동차 폐차를 하면서 철 스크랩을 좀 생산하게 되는데요. 요즘 그 이 제철 쪽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친환경 쪽의 이슈가 되는데 용광로를 생산하는 이 철광석을 이런 석탄 이런 좀 에너지로 녹이는 이 고로 방식과 이런 철 스크랩을 이제 전기로 녹이게는 이런 전기로 방식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. 철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순환 자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방식의 주 원재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탄소 배출의 그런 평가에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고로 방식이 좀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요 방식을 좀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 철 스크랩 가격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. 네,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재활용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이 40%로 철 스크랩을 좀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연간 10에서 15만 톤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쪽도 언제든지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결과적으로는 좀 친환경과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파인베스틸과 인선 ENT였습니다. 리서치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